안녕하세요. 되게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카메라 앞에 서게 된 이유는 그동안 저희를 되게 애타게 기다려주셨던 분들도 많으시고 실망하셨던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그동안 저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각오 혹은 인사를 하고 콘텐츠를 다시 정상적으로 재개하는 것이 저희를 기다려주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분들에 대한 예의 혹은 도리가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기간 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난 해수로 지난 5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앞만 보면서 꽤 빠르게 달려왔었는데, 빠르게 달려오면서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러면서 구성원들끼리 꽤 많은 대화, 꽤 많은 다짐, 꽤 많은 계획, 각오들을 했던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직원분들은 직장을 잃거나 불미스러운 일에 이렇게 빠져들게는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업무를 재개할 때 어떻게 해야 더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좋게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반성하는 시간도 많이 했었던 시간을 이제 같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난 현재의 결론은, 그럴수록 저희를 사랑해 주시면서 기다려주시는 분들을 위해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그분들을 위한 보답하는 방법이다 라는 결론을 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회사도 어쨌든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우리 구성원들의 또 개인의 입으로 또 어떤 시간을 보냈고 앞으로의 각오가 어떨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직접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선 저의 근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꼭 사과 영상에서의 제 태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절대 그 당시에 뭐 화가 났거나 짜증이 났거나 촬영 전에 기동이랑 싸워서 그랬던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봐도 너무 불손한 태도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불쾌감이나 실망감을 느끼셨을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회사나 기동 씨랑 마찬가지로 저 스스로를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 내가 알지 못했던 제 부족한 부분들을 너무 많이 발견했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성숙한 모습과 같이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그런 좀 더 성장한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카메라 앞에 되게 오랜만에 서서 긴장도 많이 되고 떨리기도 하는데요. 믿고 기다려주신 만큼 앞으로의 컨텐츠에서 조금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노력 많이 해서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부금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잠깐 중단이 된 상태고요. 네,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저희 커뮤니티에 써주신 댓글을 봤을 때도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순이 근황이 또 제일 궁금하다 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각을 재고 손절 쳤다, 뭐 손절 친 건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이 있으셨는데, 이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우순이가 앞에 있어서 잘 있다는 인사를 한번 드리게 그럼 나와볼게요. 안녕하세요. 우순 PD입니다. 저는 핫도그TV의 한간의 이야기로 나간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현재 핫도그TV에 있음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여태까지도 그래왔지만 좋은 의도를 가진 밝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컨텐츠를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뭐 우순이 그리고 현서의 기부금,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차근차근, 오늘이 아니더라도 차근차근 다 컨텐츠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이제 기회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든 생각은, 아 진짜 우리는 되게 부족한 사람들이고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만든 되게 부족한 회사구나 라는 점들을 되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낀 만큼 앞으로 조금 더 저희 컨텐츠를 즐겁게 소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보답하는 핫도그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은 딛고 일어나서 다시 여러분들께 즐거운 웃음 드리기 위해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컨텐츠, 시트콤으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시트콤과 좀 많이 달라요. 평소에 살던 집이 아닌 시골로 떠나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 날것의 재미를 드리자는 의미로 속세를 떠난 시트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컨텐츠에서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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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돈, 핸드폰 전부 앞서가도록 할게요. 아, 나 깜짝이야. 지금 뭐야? 네. 맞겠지? 맞아. 얘들아! 다 씻어왔어! 와!